윤지야. 윤지야. 오빠가 아폴로 줬어. 아폴로? 가자. 저쪽으로. 오빠 있는 데로 가자. 저기. 아빠 간다. 여기 있다. 오빠. 오빠한테 가자. 우리 지금 여기 와서 장왕 온 거예요. 이제 장왕. 바닷가 장왕. 이게 다 뭐지? 카노 스노클링. 근데 지금 할 수가 없네. 어디가? 인형한테 왔어, 은지? 아빠하고 오빠들 간다. 우리도 갈까? 우와. 저기 왜 가만히 있네? 윤지야, 멍멍이 봤어? 어. 멍멍이 무서워? 가자. 그럼 이따 투명 카누나 한번 타볼까나? 스노클링 가는 길이 이쪽 길인가 보다. 우와. 카페 너무 멋있는데. 우리 탈 수 있으면 타보자. 장호 해수욕장 치마 나오는 곳이 여기야. 여기가 뜨는 데야. 여기 스노클링 체험하는 곳. 우리가 지금 밥을 먹으러 왔는데 11시부터 음식 준비가 된다 해서 지금 여기 이렇게 바다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장호항 놀러 왔어요. 윤지 태어나기 전에 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항상 이렇게 장호항 놀러 왔었거든요. 물이 엄청 깨끗하고 저 바닥이 다 보여서 저거를 되게 즐겨 왔었어요. 그리고 장호항이 한국의 나탈리라고 아시는 분만 아시는 그런 아주 깨끗하고 예쁜 바다랍니다. 이따가 이 투명 카누 한번 타보려고 저희가 물어봤거든요. 윤지 탈 수 있냐고? 여기 안에서만 이렇게 타는 거라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이따가 한번 타볼게요. 뭐가 좋다? 뭐가 좋다고? 전망이 좋아. 전망이 뭐야? 아 이거? 이게 이거 둘이 어떻게 먹을래? 안돼. 우리 승민이는 엄마보다 식성이 좋아서 회를 먹습니다. 아빠보다도 좋아요. 곱창 먹. 승민이는 아빠가 먹는 회, 엄마가 먹는 곱창, 닭발 다 먹습니다. 엄마 아빠 뭐 먹는 거? 아 오빠 분위기 진짜 좋다 오빠. 그래서 여행 다니는 거야. 맞아. 이 맛에. 근데 엄마는 회를 못 먹어서 항상 바닷가 오면 이렇게 고기만 하네요. 녹화하다. 아 싫어. 회 맛도 안 해. 나는 안 익은 건 안 먹어. 둘이 뭐니? 오도자? 응? 둘이 뭐니? 승민아 지금 윤지 찍고 있는데? 왜? 이제 오이 먹었어, 오이? 아, 매워? 아빠 또 오이 주신다. 아까 진우미 빨간 거 알아? 오이는? 한야도? 피부 열합창? 이기장. 사랑해, 네. 사랑해, 네. 사랑해. 네. 윤지! 아이고, 이게 다 너희도 폈네, 오늘. 이게 뭔가요? 이거는 우럭 같아요. 우럭이에요? 오이 또 축간인지? 모르겠어요. 네, 한번 맛보세요. 승민이 초고추장 안 찍어? 오늘 간장이 땡겨. 간장이 땡겨? 나 우럭은
재호 맛있어라면? 재호는 좀 이런 거 먹을 줄 알아야 되는데. 몸이 다 먹지만 밥만을 먹어. 엄마는 못 먹는데. 그니까. 내가 좋아하는 노래. 나는 나윤건 목소리 너무 좋아. 이따 사자. 어? 아니, 저 밥 올 때 말씀드릴게. 야! 승민아! 아니, 코 맞은 거 아니야? 코는 때려서 아니, 이러겠네. 코만 나와서 코피는 안 났어. 아니, 여기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밀어버렸어, 코를. 야, 너 너무 심했어, 지금. 너 아빠 빨리. 아빠 너무 심했다, 빨리 끌어놔줘. 아, 괜찮아, 가는 거 좋아해. 아빠는 게임할 때 살살 때린 거 안 좋아해. 어디 어디 자꾸 밖에 나가게? 와, 너무 좋은 곳에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은지야, 오징어 봤어? 오징어? 어, 오징어 있어, 오징어. 우리 재훈은 어디 있을까요? 재훈, 너 뭐 하고 있었어? 재우야, 너 강아지랑 눈싸움 했지? 아빠. 윤지야, 강아지 커? 강아지 크다고? 한 이거 5,000원 가? 4,000원. 맞췄지, 아빠. 뭘 맞춰? 아, 비싸면 맞췄지, 5,000원인데. 그 정도면 나도 맞추겠다. 윤지야. 어, 오빠 좀 줘. 오빠가 샀어. 근데 네가 다 먹을 거야? 봐봐. 어, 멍멍이. 어, 계속 앉아 있어.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한 번도 안 움직일 수가 있어? 그렇지? 빨리 준비 하시오. 뭐? 타야지. 언니, 오빠 먹어야 돼. 오빠 돈으로 산 거 이거 아빠 돈으로 산 거 아니란 말이야. 윤지야. 우와, 바다. 진짜 깨끗한데? 대박. 다 보이네, 바다. 어, 조심할게. 오! 윤지, 이거 봐봐. 야, 윤지, 밑에 봐봐. 바다. 윤지야, 밑에 봐봐. 와! 윤지. 윤지, 설마 무서운 건 아니지? 재우, 재밌어? 이제 아빠가 안 와서? 아빠가 안 와줄까? 지금 긴장이 됐어, 이제 긴장이 얼굴이. 승민, 너 처음 저보지? 저기 저어보지? 우와, 물이 진짜 엄청 깨끗하다. 민지야, 재밌어? 우와. 진짜 너무 아름답다. 여기 다리 지나서까지 가도 돼. 저기 그 저기 줄 있는 데 있지. 어, 거기까지는 괜찮아. 그래, 안 깊어. 이랬으면은 한 허벅지? 윤지야. 와, 시원하다, 윤지. 바람 분다, 윤지야. 네, 승민 이제 하는 법 알아서 잘하네. 다시 반대.
와, 우리 아까 탔던 투명카도 볼 수 있어. 난 아직도 어지럽네. 그러게, 오빠는 더 어지럽겠다. 윤지는? 어? 딸기라떼? 응. 이거 잡아봐. 아니 엄마 저거 뭐냐? 어제 가운데 움직이는 거. 어떤 거? 아까 낮에 말했던 한국의 나폴리 장호왕. 깎아줄게. 깎아 찾으러 가자. 저희가 조금 저녁은 저희 그 항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는 중이라 지금 윤지 이렇게 유모차를 태우고 많이 좀 걷기로 했습니다. 제가 회를 못 먹어서 점심에 남편이랑 승민이가 좋아하는 회를 먹고 그 다음 저녁은 제가 좋아하는 고기를 먹으러 갑니다. 윤지가 벌써 뿌셔뿌셔. 설마야 물 없는 건 아니겠지? 아니지. 물 없으면 아 여기 물 없는 식당은 없겠지. 네, 일단 사장님한테 달라고 하면 돼. 중국집 상이 좋고. 어? 아 주문이? 윤지 아까 전에 구독자님 만나서 그 뭐지 요거? 단풍님 핀을 선물해 주셔가지고 예쁘게 꽂고 있어요. 너 물 마는 물만 거야? 어. 벌레 있어? 윤지는? 막국수 오이. 진짜 재호 막국수 먹을 거야? 재호 도전이네. 막국수 도전. 왜? 왜? 아니 맛 봐봐. 아 윤지 봐봐. 먹잖아. 이거 봐. 먹어봐 재호. 찍어 먹어? 아이고 아이고 큰일 뻔했네. 윤지 이제 냠냠해? 아유 잘 먹네. 우리 윤지가 한동안 아기인데 잘 안 앉더니 또 앉혀놓으니까 또 저렇게 잘 먹어. 언제 앉혀니? 아빠 힘 안 쓰더니만. 아니 이런 거 이런 거 우선 귤을 준비해야 돼 항상. 귤을 준비해야 되고 승민이 오빠는 옆에 앉아야지. 귤 깠잖아 윤지야. 깐 거 먹고 그 다음 또 먹어. 좀 정신 없지만 저희는 항상 먹고 다 정리를 한다는 거. 별이 좀 많이 떠 있네요. 우와. 이 노래는 우리 낚시를 하러 온 젊은 청년들의 블루투스 노래입니다. 아니 아까 너 웃기게 한 거 있잖아. 너 웃겨. 응. 어? 재호야 바다 안 무서워 괜찮아? 멋있지 위에서 보니까.
어디 안에 들어가면? 이 바위? 아니지, 이 바위를 이렇게 겉으로 이제 도는 거지. 우와. 나 하늘 봐봐, 너무 예쁘다. 와, 알맹이가 끼룩끼룩끼룩. 귀엽이다. 윤지야, 바다 보여, 바다? 어, 바다에 뭐 보여? 바위도 보이고, 그 다음 해초도 보이고, 물고기 보여, 물고기? 오, 물고기도 보이고, 파도도 첨벙첨벙. 그치? 이게 싱글테이크가 뭐야, 싱글? 하늘에 구름 너무 예쁘다, 싱글테이크? 싱글테이크? 몰라.